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고양이를 좌우로 움직이게 했고, 그리고 해냈어요, 우리가. 예. 한데 그걸로 끝나면 너무 좋은데 사실 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고양이의 움직임이 뭔가 연속적이지가 않고 이렇게 직선으로 가거나 예, 수직으로 가거나 이둘 중에 하나만 되는 고양이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점프를 뛰면 앞으로도 나가고 위로도 올라가는 게 예, 진정한 점프고 예, 그런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고민한다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도 이거를 제가 직접 해결해서 안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이 한걸 보고서 안 것도 있고, 또 제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알아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저도 이걸 금방 또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저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해결하는 건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부딪히게 될 건데, 그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뭐 이런 과정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자기가 직접 머리로 고민해서 하는 거 너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서 해결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또는 검색 엔진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것도 역시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벤트를 이용해서, 즉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이 밑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되도록 이렇게 블럭들을 맞추는 것도 방법인데,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양이를 움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방법으로 해보고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건 두고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는 제가 하는 이 블럭들을 보면 그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 말만으로는 잘 이해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우선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라는 것은 관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관찰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용자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true가 되고 참이 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았을 때 지금 보고 계시죠? 자, false가 되는 그런 블럭입니다. 자, 제가 지금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tru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어로 가보면 무한 반복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한 반복하기를 통해서 제가 이 스페이스 키가 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클릭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은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복은 제어 안에 있는 반복하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직접 여기에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바로 제어에 있는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이라고 하는 블럭을 우리가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이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는 블럭을 착 갖다 붙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블럭이 나오죠. 그럼 이 블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만약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이 안에 있는 블럭들이 실행이 되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았다면 이 안에 있는 블럭들이 실행이
실행되는 그런 조건 블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럭을 제가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넣게 되면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약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라면이라고 하는 저 블럭이 계속 실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면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실행되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복사해서 이리로 가져오고 자, 여기 있는 스페이스 키는 왼쪽 화살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이것으로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르게 블럭을, 다른 블럭들을 이용해서 만든 이 블럭들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요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얘는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한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에 있는 클릭했을 때 라고 하는 이것을 가져와서 제가 저 깃발을 클릭하면 무한반복하면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화살표 키를 지금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자마자 고양이가 움직이면서 잠깐 쉬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현상이 없어졌어요. 자, 제가 왼쪽 버튼을 누르는 것과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왼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바로 움직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잠깐 움직였다가 멈췄다가 움직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만약 왼쪽 키를 눌렀는가 라면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개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어로 들어가서 자, 하나짜리 요것만 가져와서 요거를 1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는 거죠.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자, 그 다음에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고 오른쪽 화살표라면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를 넣고 삭제를 한 다음에 제가 한번 이것을 실행을 시켜볼까요? 어때요?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 고양이가 잠깐 멈칫하는 부분이 없어졌죠. 그리고 점프를 뛰어볼까요? 어때요? 점프 뛰는 것과 함께 고양이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도 같이 구현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많은 시간 동안 그 문제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선생님도 저도 이 문제와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 결과 알게 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수업으로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제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겪게 될 것이고 그런 문제들을 겪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서 재미있게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조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완전하지 않냐면 고양이가 항상 앞에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를 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빨리 한번 적용해보죠. 이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고양이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고양이가 90도 방향을 보기. 자, 얘를 클릭해보면 90도는 오른쪽이니까 왼쪽 화살표니까 자, 마이너스 90 방향을 보기를 하고 그리고 오른쪽 키를 눌렀을 때는 고양이가 바라보는 각도를 90도로 하게 되면 자, 이거를 클릭해보면 90도는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고양이를 움직여볼게요. 자, 고양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고양이가 뒤집혔습니다. 자, 고양이가 뒤집힌 이유는 예, 만약에 고양이를 제가 고양이 말고 딴 거를 가져올게요. 아, 이것보다 제가 여기 있는 이 고양이를 복사해 볼게요. 자, 고양이를 복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양이의 이 각도를 제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요거 너무 짧으니까 30도씩 고양이가 돌도록 해볼게요. 자, 이 상태 지금 오른쪽을 대충 보고 있죠? 자, 이 상태로 고양이를 돌리면 고양이가 바라보는 각도가 마이너스 90도가 됐을 때 고양이는 뒤집혀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뒤집혀진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고양이를 선택하고 I를 누른 다음에 회전 방식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좌우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게 되면 고양이가 90도, 마이너스 90도 방향을 봤을 때 고양이는 뒤집히지 않고 예, 이쪽 방향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고양이의 회전 방식을 좌우로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고양이가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고양이가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고양이가 너무 점프를 많이 뛴다고 하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숫자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요거를 마이너스 1만큼 바꾸기라면 고양이가 조금 덜 점프를 뛰죠. 그리고 고양이가 움직이는 것을 만약에 제가 12로 바꾸면 고양이가 예, 더 많이 점프를 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는 것,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것과 고양이를 위아래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결합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럴듯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